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 책의 주제가 액터 캐리와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잖아요. 컨스트레인트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저 부분, 유저 파일을 수정을 좀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카운트 이 부분이 그대로가 몰려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유저 체인지, 유저 부분을 이렇게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추가됨으로 해서 추가되지 않은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체인지셋의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지금 얘는 리스팅 디렉토리 있는 파일이라서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실행되는 건 여기 있는 이 파일에서 럼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럼블에서 유저의 마지막 분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부분 있잖아요. 얘를 지워놓고 이렇게 지워놓고 다시 리컴파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죠?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니까 유저네임이 같은 유저네임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얘가 지금 이 체인지셋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그레이션에서 아마 이걸 지정을 해뒀죠. 미그레이션에서 유저 부분 보시면은 create unique index 해서 유저네임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요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이름이 두번 중복되는 것을 DB에서 차단을 하죠. DB에서 차단하는 것이 어떤 에러 메시지로 표시가 되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그아웃 하고 잠깐만 조금 전에 이름이 레드라피즈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해서 다시 user new 요걸 조금 주소를 내려놔야 되겠군요. user new register 레드라피즈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요렇게 에러가 뜹니다. constraint error when attempting to insert struct를 인서트 하려다가 constraint error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죠? 딱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ctor constraint error. 에러의 종류가 actor가 지금 던져온 constraint error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시점은 post users 맞고.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미그레이션 부분에 지정된 부분이 이거잖아요. user name index unique constraint 이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에러를 조금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꿔주자는 겁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user 그렇죠? 얘를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놓고 지금 에러도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빨간 에러인데 이것을 다시 리컴파일에서 이번에는 또 users new 해서 똑같이 레드라피드를 넣어서 create user를 하게 했을 경우 이번에는 이렇게 보기 좋은 아름다운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new user에서 oops something went wrong 하고 has already been taken 이 떴죠. 똑같은 에러 메시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봤던 에러 메시지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터미널에도 에러 메시지가 전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빨갛게 표시된 게 나타났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DB에서 액터가 DB를 다룰 때 발생하는 그러한 에러, 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컨스트레인트, 유니크 인덱스 부분이죠. 여기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에러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인지셋입니다. 체인지셋의 컨스트레인트 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러의 위치를 DB 미그레이션에서 체인지셋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동작을 합니다. 정상 동작을 하지만은 이해가 있음을 해서 에러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방식이 약간 달라지게 유저 친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비디오도 어속 컨스트레인트 카테고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비디오도
미그레이션 파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비디오 크리에이트 비디오 부분에서 constraint가 create index video use id가 있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create index 그러니까 얘가 조금 전에 봤던 이거랑 좀 다른 거 create unique index 부분이고 그죠? 얘는 그냥 create index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된단 말이고 얘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디오즈에서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유저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가 있고 레퍼런스에서 유저즈 테이블이 있고 on delete는 nothing 돼 있는데 on delete 부분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비디오라고 하는 테이블과 유저즈 테이블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구성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죠. 이 어소시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